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상이 20곳이 넘고 법무부에도 통보하지 않은 그야말로 전격적이고 비밀적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논평이 나왔고 야당은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민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실에 검찰 수사팀이 들이닥친 건 오늘 오전 8시. 검찰은 4시간가량의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오늘 확보한 자료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전까지 두 학기 동안 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던 장학재단 관학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했던 단국대 장모 교수 연구실은 물론 아직 뭐 종료가 됐다는 걸 저희가 아직 얘기는 못해요. 9시 반쯤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했던 사모펀드의 서울 운영사는 물론 해당 펀드 투자금이 들어간 경기도 구리의 업체와 경남 창원의 웅동학원 재단 이사장실까지 전국 20여 장소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조 후보자 처남 정모 씨의 일산 자택 등 사실상 의혹이 불거진 개인과 법인 모두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셈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 소환 등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은입니다.